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lend your pencil? 안녕하세요. 넬 티처입니다. 혹시 빌리다 용단어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borrow나 lend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른데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한번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보죠. 먼저 borrow가 통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빌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제 연필을 여러분이 빌리고 싶다면 Can I borrow your pencil?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제가 이렇게 먼저 빌려줄까?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Here, you can borrow my pencil. 그럼 lend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게 Can you lend me your pencil? 이렇게 묻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Here, I will lend you my pencil.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동사의 주어입니다. borrow의 주어는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lend의 주어는 무엇인가를 빌려 받는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Can I lend your pencil? 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의 연필을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될까?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랍니다. 물론 정확한 뜻을 알고 쓰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연필을 빌리고 싶은 상황에서 이것은 알맞은 문장이 아니겠죠. 그러면 선생님, rent는요? 그것도 빌리다 라는 뜻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rent는 앞에 두 단어와 다르게 빌릴 때 무조건 돈이 요구되는 상황에만 쓰인답니다. 즉, 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빌릴 때는 rent를 써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 차, 비디오 등등이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연습해 볼까요? I rented this book from the library. I lent this book to the library. I borrowed this book from the library. 세 개의 문장 중에 과연 올바른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올바른 문장입니다. 보통 도서관에서는 돈을 내고 책을 빌리지 않죠. 그러니 rent는 어색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가는 것이지 사서가 돼서 책을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므로 borrow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물론 사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The library lent this book to me.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코멘트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